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요거 x 화살표 a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x가 a로 갈 때, 뭐 보통 이렇게 읽어요. x가 a로 갈 때, 그 x의 값이 a 값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말 뜻부터 봅시다.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야.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a는 아니야.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아닌데, 얘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런 상태일 때 그 가까워지는 함수값,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y의 값을 보고 우리는 수렴하는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런 똑같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 다음에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얘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는 지금 안 나왔는데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잠깐만, 내가 그냥 요건 이러면 헷갈리죠. 내가 요렇게 볼게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y는 x입니다. 됐죠? 근데 x가 2의 값에 가까워진다. 2의 값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여기가 2 있으면 여기도 2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2를 대입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다항식에서는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개념상으로 x의 값이 점점 2에 가까워집니다. x가 점점 2에 가까워져요. 당연히 요 2 방 앞에 요 점이겠죠 라고 생각하면 이걸 또 확대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또 확대해도 그때 여기 2가 있는데 점이 여기 찍혀 있겠지. 확대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더 가까이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거의 2라고 봐야 되는 숫자지. 근데 누가 이거 2의 x의 20으로 값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2는 아닌데 2에 엄청 가까운 숫자야. 됐죠? 자, 그래서 x가 2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2에 점점 가까워져. 이때 이 특정한 값 있죠? 이 특정한 값. 이때 이 y좌표가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해요. 극한값. 그리고 극한이라는 자체는 이제부터 정리하겠지만, 자,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걸 보고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표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거 lim, 얘는 리미트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l이라는 말은 숫자 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값. 그러니까 얘가 만약 2였다 치면 여기 2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금방 여기 뭐라 했어?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2로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요걸 내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가 아니고 난 지금 식을 알잖아, 맞지? y는 다음에가 c이니까 x 그거 하면 아, 이 다음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이런 상수값이 나왔다 라는 거를 보고 아, 얘는 2에 수렴합니다 라고 한다. 알겠니?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2에 수렴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별게 없죠. 상수함수 그래프 원래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자, 근데 얘가 어떠한 특정한 a에 가까워지면, 얘도 이쪽이 a에 가까워지면 이 값의 y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어디든 다 c로 나오겠죠? 맞지? x가 a로 가든 여기가 b에 있든 여기가 d에 있든 어디든 전부 다 뭐로 나와요? c로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아, 상수함수는 극한값에 관계가 없어 실제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고 그래프가 이해가 돼야 빨라져요. 자, 초반에는 막 이 생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내용은 이게 다예요. 자, 봅니다. 이번에는 x가 저 8 뒤집어 놓은 모양 있죠? 얘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라고 하고, 무한대라는 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플러스 무한대라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미친 듯이 많이 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구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말은 음의 방향으로 엄청나게 많이 간 좌표예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fx가 나왔는데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하잖아. 맞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유리함수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 맞지? 맞니? 자, 여기 정근선이겠네요. 하나 봅시다. 여기 요것만. 여기 정근선인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었네. x가 어떠한 특정한 a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x가 a로 갈 때가 아니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얘기해 본다. 그러면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l라는 정근선에 가까워지죠.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극한을 구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x가 a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나오는 그 y값도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와 정근선을 만나야 만나. 안 만나지. x가 엄청 오른쪽으로 많이 가더라도 실제로 정근선과 얘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안 만나는데 얘가 안 만나지만 끝없이 가다 보면 만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냥 어디에? 아, L에 그냥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극한값. 자, 봐봐.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대. 그럼 만약에 요 그래프 따로 별개라고 봅시다. 자, 여기 정근선이죠?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맞니? 잘 봐.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왼쪽 어딘가 끝까지 간대. 가면 이 정근선인 Y는 M이라는 맞죠? M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진 않잖아. 그래도 우리는 아, M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흔히 얘기하는 함수값이 아니에요. 대입에서 얼마 이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뭐 이런 게 있어. x^-4, x^2를 리미트 x를 2로 보낸다 라고 하면 x에 2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죠? 실제적으로는 못 구합니다. 맞죠? 자, 이게 나중에 쌤 나옵니다. 근데 예로 볼게요. 이거 약분되죠? x+2, x-2. 그러니까 약분하면 이거 리미트 x+2 되잖아. 맞지? x는 2로 갈 때. 맞지? 얘 2 대입하는 게 아니고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냥 4가 되고요. 그래서 이 답은 다 4입니다. 4. 그러니까 이거 지금 2, 이거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되거든요. 그런 값은 지금 못 구해요. 당연히 뒤에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아, 극한이라는 거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자, 이번에는 발산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는 뭐였죠? 수렴이었어요. 수렴과 발산은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수렴은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는 있다는 거지. 맞지? 발산이라는 거는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 어떤 케이스? 잘 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뭐 이게 지금 대충 뭐 보면 y는 x-a 전체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건데 우리는 함수는 잘 몰라도 자 이런 그래프가 있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놨죠. 자 이때 x가 a에 가까워진대. x가 a에 가까워지면 얘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죠. 계속 이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이렇게 가까워지죠. a쪽으로 양쪽에서 둘 다 a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때 나오는 y값이 어디로 가요? 계속 이로 가죠. 그러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나오는 Y의 좌표도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맞지? 그러면 이때는 아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려요. 계산해버리면. 반대로 음의 무한대가 되죠. X가 A로 가는데 이런 그래프라면 계속 내려가거든요. 맞죠? 그러면 아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산과 수렴의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극한도 개념 잡으시면 되고. 극한이란 말이 뭐야?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맞지? 수렴이란 말은 그때 그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값도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수렴한다. 그때 그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니까 아까 우리는 L이라고 책에 나와 있었죠. 그 L을 보고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그리고
특정한 감 가까우지 않은 때는 발산이라고 한다.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됩니까? 자, 또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자, 뭐 fx가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은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별거 없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나타난다 하면 그냥 플러스 무한대 적으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적어주면 돼요. 일단 이게 그 개념이 빨리 정립되려면 그래프가 머리 이해해버린대요. 쭉 선따라 따라가보면 되거든. 알겠니? 조금 집중합시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래서 초반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계속 나옵니다. 맞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그 함수의 그래프는 뭐 내가 지금 크게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만, 자, 그냥 형태 한번 보고 바로 갑니다. 얘는 유리함수죠. 내가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 안 한다고요. 얘는 유리함수고 대칭점은 0,-3이고 비례상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1, 3, 4분면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고 대칭점이 0,-3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근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정근선 자체가 요게 정근선이 되고 또 얘도 정근선이 되죠. 맞지? 그리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2에 가까워진대요. 맞니? 그럼 2가 어딘지 모르죠. 내가 지금 요 값을 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른다마는, 맞지? 그러면 내가 정리할 수 있잖아. 실제로 이게 2에 가까워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2 한번 집어넣어보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2 집어넣으면 원래는 집어넣는 거야 안 집어넣는 거야? 안 집어넣는 거야. 근데 왜 집어넣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나도. 맞죠? 자, 원래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 마이너스 2 나온대요.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질 테고 그때 이 나오는 값 자체도 어디에, y값도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마이너스 2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요? 됩니까?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이런 그래프 우리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2차를 1차로 나눈 이런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요식 조금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됩니다. 맞죠? 자, 일단은 x에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거 볼 것도 없고 x에 마이너스 3은 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애초에 정의되지 않는 그래프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3 라인에 어떠한 함수값이 존재하지도 않아야 돼요. 맞지? 자, 근데 실제로 f로 보면 약분이 되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거 약분하면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돼버리죠. 맞지? 난 이거 그래프 그린다고. 쌤, 이 그래프로 이 그래프로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거야. 다른데 거의 흡사해.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x-2예요. 맞죠? 함수가 x-2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2, 마이너스. 얘가 y는 x-2죠. 됐니? 자, 일단 이런 문제 정리할 때 애들이 첫 번째 잡아줘야 될 거죠. 1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나오면 다시 뒤져보고 와야 돼요. 함수 그래프를 너무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본적인 1, 2차는 뭐 빠지면 안 되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지금 우리 그래프 그렸잖아. 맞지? 이거 맞지? 그래프 그렸는데 내가 아까 정의할 때 쌤, 분모가 x 플러스 3이니까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마이너스 3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어딘가 있겠죠? 맞죠? 그때 봐봐. 그럼 그래프, 실제 그래프는 쌤이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성립해.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1 집어넣나?
이식이 1집으로 넣나? 이식이 1집으로 넣나? 똑같은 값 나올 거라고. 이식이 20으로 넣나? 이식이 20으로 넣나? 똑같은 값 나와요. 맞지? 근데 이식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정의가 나오지. 그래서 이식에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자리만 어떻게 돼 있어? 비어져 있어야 돼요. 맞죠? 자, 요렇게 요 그래프입니다. 주황색으로 그린.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고, 아, 따라서 이제 x를 어디로 보낸대요? 마이너스 3에 보낸대. x의 값이 마이너스 3 요기니까 여기에 한없이 가깝게 붙인다는 거죠. 맞죠? 단,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준으로 잡혀야 되지. 맞지? 실제로 이 식이 뭔지는 알잖아. x-2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파란색 내가 지금 가깝게 붙이죠.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y값. 마이너스 5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아,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이거? 무리함수입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무리함수는 뭐부터 잡아서 시작해야 돼요? 시초점. 그러면 무리함수 딱 두 가지만 알면 됐죠? 시초점이랑 날아가는 방향. 맞죠? 시초점은 이거 안에 0되는 값입니다.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0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방향, x의 개수가 양수, 밖에가 양수이니까 뿔뿔 몇 싸움면 쪽으로 날아가요? 1 싸움면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 맞지? 자, 이렇게 되네요. 딴 거 끝났네요. 문제에서 5분의 x 어디로 보내래요? 1에 가깝게 보내래. 그럼 기준은 있어야죠. 그럼 1 값은 내가 잡아보자고. 1집으로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잡혀있다? x를 1에 가깝게 보내보래. 그럼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라고 묶어있기 때문에 x를 1에 가깝게 보내버리면 y의 값은 또 1에 가깝게 만나겠죠. 맞지?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거는 딴 개념 없어. 그냥 뭐만 보면 돼. 대입해서 푸는 건 아니야. 실제로 보면 대입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애들 있어요. 대입하면 돼, 안 돼? 여기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여기 뭐야?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는 예외입니다, 지금. 대입 자체가 불가능해. 맞죠? 자, 하지만 이거를 정리해서 이식에 대입해도 성립하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내가 뒤쪽에서 아마 나올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다항함수는 대입해도 대부분의 답이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이거 답도 얼마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너가 본 적이 없어요. 자, 따라서 이제 쌤이 도와줄 건데 이런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라매. 그래프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은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값은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y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보통 흔히들 우리는 이걸 보고 정근선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맞죠? 자,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우리 흔히 정근선, 이렇게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있고. 한번 해봅시다. 0집을 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0집을 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죠? 또, 1집을 하면, 그래프 모양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개요 모르겠으면 1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1집을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한 이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20을 하면, 마이너스 9분의 9분의 1이죠. 이 정도 쭉 나오겠나? 가까워진다 점점. 맞지? 아직 음수야. 3집을 하면요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그래프는 유리함수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자, 근데 쌤 얘는요 마이너스 20으로 하면요? 이거 마이너스 1 기준이었잖아, 맞지?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얼마 돼요? 또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30으로 하면 또 4분의 1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게 대칭이에요.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잠그랬다만. 하여튼 대칭이죠? 이해됩니까? 대칭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라는 극한값을 구하랬잖아.
맞지? 그때 극한값을 구하려고 화살표로 그래프를 따라가봤는데 마이너스 1에 갈락하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야. 얘도 계속 내려가는 거죠. 맞지? 아, 얘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발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로 발산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니? 초반 거 별 내용 없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했다. 자,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돼 있죠. 맞지?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분모에 어떠한 제곱이 붙으면 화산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분자에 제곱 붙은 거는 2차죠. 맞죠? 내가 얘기한 건 분모입니다. 분모가 2차식으로 나오면 화산 분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이나 얘나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숫자가 급격하게 막 커지고 급격하게 떨어지겠지만 얘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모양새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봐봐, 얘는 0은 못 넣어. 이게 정근선이란 말입니다. 맞죠?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1 나옵니까? 2 집어넣으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4 집어넣으면 4분의 1, 5 집어넣으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1보다 작은 수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되죠. 맞지?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되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양수기 때문에 위로 화산 모양, 얘는 음수기 때문에 밑으로 화산 모양이죠. 자, 이 제곱하고 절대값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둘 다 양수로 나온다는 거.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양수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당연히 반대 거 집어넣어도 좌우 대칭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익히면 돼요. 그냥 내가 편하게 얘기하잖아. 분모의 어떠한 제곱 형태 분의 1, 만약 뭐 이건 상수니까 어떤 거 분의 1 나오면 어떻게 한다? 화산 모양이다. 또는 절대값도 화산 모양으로 나온다.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밑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x를 어디에 갖다 붙이래? 0으로 가깝게 붙이래. 그럼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맞죠? 점점 이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얘도 점점 이쪽으로 붙여야 되니까 그래프 따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가네. 맞니? 쭉 올라가네요. 따라서 뭐가 돼요? 돼요. 발산. 그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r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쌤, 얘는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리고 꼭점이 0,2에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x를 어디로 보내버렸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1로 보내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프 따라가면 계속 내려갑니까? 맞지?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어요? 엄청나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따라서 답은 뭐 돼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래프만 보면 선만 따라 그리면 돼요. 자, 얘 볼까요? 얘는요 무례함수니까 시초점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에요. 맞니? 그리고 뿔마죠. 그럼 몇 사원매이죠? 4사원매이죠. 이렇게 그러실 거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x를 어디로 보내버린대? 무한대로 보내버린대. 그래프를 계속 무한대로 따라가면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지? 이게 완만하게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정근선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무례함수는 계속 조금 조금씩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얘도 많이 밑에 내려가 있겠죠. 극값도 못 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는, 무한대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니?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한대에서 1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한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무한대랑 무한대랑 곱해도 무한대입니다. 부호는 신경 써줘야 되고. 맞죠?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왜? 없는 숫자거든. 상상조차 못할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곱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유추하는 거죠, 우리가. 맞지? 자, 그 정도는 이제 개념으로 잡아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그 다음 봅시다. 4번. 다음 극한값을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구하래.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전부 다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형태만 좀 빨리 봅시다. 1번 볼게요. 1번. 얘는 그냥 일반적인 유리함수죠. 맞지? 그럼 1번 그래프 빠르게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5,0을 대칭점으로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다 하면 이게 지금 정근선이 되는 거죠. 이게 맞죠? 이게 정근선이 되고 이때 이거의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따라가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맞죠? 얘를 x 어디로 보내래요? 무한대로 보내래요. 그러면 얘 x 무한대로 보면 얘가 점점 이렇게 가겠네요. 맞지? 근데 어차피 얘는 미친듯이 가봤자 어디에 가까워질 뿐, 정근선에 가까워질 뿐 만나진 않아요. 맞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도 극한값이거든. 어디에 가까워지냐는 묻는 거지 누구랑 만납니까를 묻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x축하고 가까워지겠죠. 맞지? 그때 그 x축은 우리 y값으로 보면 0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 얘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두 번째는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냐,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이나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2차함을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화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얘가 지금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1을 제외한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양수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 1이죠? 1하고는 안 맞나? 자, 집어넣읍시다. 1보다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20원은 얼마 돼? 1 됩니까? 30원 하면? 2분의 1 됩니까? 40원 하면? 3분의 1 되겠네요. 맞지? 1.5집원 하면? 2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화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럼 당연히 이쪽도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됐어요? 이제 뭐하래? X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죠, 지금? 맞니? 어차피 정근선이잖아. 맞아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3번 봅니다. 3번 그래프 볼게요. 0,-1을 대칭점으로 가집니다. 맞지? 그리고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또 가지겠네. 자, 이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이제 뭐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래. 그러면 왼쪽으로 무진장 많이 가래요. 그럼 얘는 어디 대칭 저 뭐야 정근선과 만나지는 않지만 정근선에 나온 y좌표와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아,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y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아니에요. 그 다음 3-x제곱분의 1이죠.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하자.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가 어떤 거에 대한 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x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적혀있어도 상관없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완전제곱식 그 2차함수처럼 맞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본다면 얘는 x제곱분의 1 하나씩 갑니다. x제곱분의 1은 화산 모양입니다. 맞죠? 0을 기준으로 분모 0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정근선은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아래쪽으로 화산 모양이죠. 폭포 모양. 맞니? 거기에다가 3만큼 들어올리래요. 그럼 자, 원래는 그래프가 이거였거든. 맞지? 얘를 3만큼 들어올려버렸으니까 정근선 자체가 다시 3으로 된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 자, 이런 그래프에서 x를 어디로 보내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래. 이렇게 보내버리면 얘는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아, 얘는 극한값이 3으로 나옵니다 라고 한다. 됐습니까?